성대 예체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뭐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어쩌라고요? 대차장은 항상 말하죠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직장 선배였다면 딱 놀리기 좋은 스타일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윤태진 씨가 SBS 후배로 들어왔으면 참 재밌었을 거다 예. 놀리기 정말 좋았을 것 같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직장 선배였으면 많이 울었겠죠 왜? 왜 울죠? 항상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 SBS 입사를 해가지고 아주 한번 아주 호되게 울어봐야 강해지는데 이러면서 네. 들어왔으면 네. 아주 그냥 어휴 꼰대 전형적인 멘트라고 아 엄청 울었을 거라고 풀이가 더 빨라졌을 거라고 더 빨리 퇴사했을 거라고 하신 분도 네. 진짜로 여자 아나운서들이 한 번씩 다 울었나요? 예? 애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루머입니다. 입사할 때 이제 관여한 사람이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정말 우연히 합숙 면접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아~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 악성 루머로 붙어있는데 아닙니다. 예. 대성재 아나운서가 뽑은 4명 있잖아요. 작년 조정식, 김선재, 김윤상. 내가 뽑힌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물? 오해하시겠네? 눈물이 왜 나오죠? 제가 아~ 울린 건 아니잖아요. 그 압박 면접을 거치면서 막판에 흘렀는데 대성재 아나운서가 조정식 아나운서는 전혀 압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 친구가 눈물을 흘려서 그 다음에 김선재 아나운서도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집시은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배시은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네. 얘기할 때 시은 아나운서가 잘 안 울어요. 아, 윤태진 씨가 이번 주가 생일 주간이에요. 11월 25일이 생일인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리 축하를 드리고 축하합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도 생일이 며칠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둘이 정말 소울메이트 같습니다. 맞아요. 3일 차 나나요? 합동생파 하세요. 네. 네. 해야죠. 윤태진 씨는 거의 윗사람이었던 적이 없죠. 불편한 윗사람. 제가 진짜 엄청 선후배 관계가 독한 곳을 나왔단 말이죠. 무용.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독한 게 내 기준에서는 아닌데 네. 이걸 뭔가 얘기했을 때 아, 되게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몇 번 겪고 나서 아.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 예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왜냐면 그걸 학습하잖아요. 꼰대였네. 꼰태진이라고. 네. 아, KBSN에서 분기반장이었다고 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향 맨날 울었다고. 아니, 같이 다닌 적 없습니다. 나와서도 그런 분기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 KBS 되게... 출신이야?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몇 기야? 그런 식으로. 네. 최희 아나운서랑 어땠나요? 희 선배님은 잘해주셨죠. 김민지 씨도 그 KBSN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맞아요. 선배죠? 네. 어땠나요? 같이 회사 생활한 적은 없고요. 김민지 선배님이 나가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죠. 비켜준 네. 타입이군요. 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남자 아나운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글쎄요. 한 번도 그런 방송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그런 적도 없으세요? 아, 오히려 그분들이 좀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막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위에서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많고. 제가 KBS에서도 그 지하벙커 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니 말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는 쪽인 것 같아요. 이인권 김주 선배 인사 좀 받아줘요. 맞아 맞아. 네. 저도 들었어요. 인사 잘 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 사장님은 제 개인 SNS 프로필 사진을 자꾸 회사 로고 일하는 사진 같은 걸로 올리라고 강요하십니다. 너무 싫어요. 아니 프사를 강요하는 회사가 있나요? 아, 애사심을 강요하나요? 채팅창에 미쳤네 바로 올라오고 이건 아니지. 예, 끔찍하다고. 아, 난 컬러링도 한다고 회사 걸로. 맞아 맞아. 저도 회사 다닐 때 컬러링 했었던 것 같아요. 강제로요? 강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애사심에? 자동으로 돼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 폰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 목소리가 나와서 그냥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본인이 부른 노래였어요? 아니 이게 멘트. 아 멘트가? 네네. 아 결국 말이... 자기 자랑을 한 거였군요.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아니 제 목소리만 나온 건 아니고. 네.
9시 출근이라 저는 항상 8시 반에 오는데요. 회사 선배가 모처럼 저보다 일찍 와서는 자기보다 늦게 왔다고 정말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빴다. 내 밑으로는 나보다 일찍 와. 이런 느낌. 지각을 어떻게 좀 하는 편인가요? 김태희 씨는? 회사 생활할 때? 저는 회사 생활할 때 좀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좀 잦아진 편이긴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매거진을 하면서 출근 시간이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 뒤로 늦춰져서는 이제 지각할 일은 없는데 저는 약간 9시 출근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짬 차면서 점점 느슨해졌다. 그래서 프리를 했다. 나올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군요. 그랬나요? 답은 프리다. 우리 팀장님은 매번 새벽에 톡을 보내놓으십니다. 귀찮아서 답을 안 하면 또 톡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뭐 어지간하면 전화를 진동도 없이 그냥 아예 무음으로 해놔서 그냥 새벽에 어떻게 와도 몰라요. 예, 제가 신입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술 드시던 선배들이 야, 어디야 와라 이런 연락을 한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냥 그때부터 그냥 무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하면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예. 우와! 아니 그거는 이제 이미 자는 시간이니까 못 나간 거에 가깝죠. 우리 회사 선배는 밥 사주고 계산하는 거 사진 찍으라고 해서 온갖 생색 다 내고 자꾸 제 개인 SNS 자기가 계산하는 사진 인증샷 올리라고 합니다. 그건 인정이라고 하시면 있어요. 사주면 인정. 사주면 인정. 그쪽으로 급격히 쏠리는데요. 네. 네. 사주면 이득. 사주면 올려야지. 배성재도 CIVA 왔을 때 계산 사진 올렸다고. 맞아요. 네. 그건 이제 개그 느낌으로. 예. 그리고 펠레형은 안심이라고. 절대 올릴 수 없는 사진이라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꼰대 사장님은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제 개인 SNS에 와서 댓글을 다십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표정 못 봤는데. 회사만 나가면 행복해 보이네. 아 스트레스. 회사 선배들이 너무 많이 팔로우를 해서 네. 그래서 그냥 개인 계정이나 비밀 계정을 파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수가 최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조커처럼 이 끝을. 네, 이 끝을. 회식하고 집에 먼저 간다고 하면 꼭 노래하고 가라고 강요하는 우리 회사 김모 차장님. 아, 주시은 씨나 남이춘 씨, 주춘주춘, 그리고 김주 같은 경우에는 땡큐! 하고 하지 않겠어요? 오우, 좋아! 예! 예스! 못 들어가죠, 지금 못 들어가죠. 저기 꼭 한국말 해야 되나요? 네오카고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넙죽. 주춘주춘과 노래방을 갔을 때 네. 처음에는 이제 괴롭다는 생각이 앞서긴 했어요. 노래방 자체를 싫어하니까. 근데 확실히 가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계속 불러서 볼거리가 정말 있어. 딱히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또 두 분을 보는 게 뭐 이렇게 싫은 일은 아니니까. 김주우 같은 경우에는 한 곡 부르다가 흥을 나서 안 가요. I don't go. 이러면서. 네. I don't go. 네. 우리 회사 대표님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당하신 게 많으신지 말끝마다 너 나 무시하냐? 너 나 무시해? 라고 하십니다. 보통 근데 집에서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시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정확한 지적일 수 있어요. 네, 뭔가. 집에서 뭔가 무시당한 걸 회사에 와서 거죠. 너 나 무시해? 어. 네, 너도 날 무시해? 피해의식. 네. 뼈 때렸다고 하신 분들 있고 달수형 하면서 우는 분들도 있고 실직에 복면 쓰고 집구석에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너무 아파서 조퇴하려고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맹장이 터져도 참으면서 일했어. 아픈 것도 네. 서러운데 너무 아세요? 그러다 죽어요. 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대표님은 회식 때 늦게 오셨는데 고깃집에서 정 가운데 자리 안 빼놨다고 삐쳐서 그냥 갔어요. 우쭈쭈 우쭈쭈 해드렸어야 했는데 네네 제가 큰 죄를 저질렀네요. 진짜 그냥 멀뚱멀뚱 내버려 두셨나봐요. 그러게요. 이건 약간 대표님 쪽으로 상처받았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또 법화를 들고 오신 분이기도 하고 네. 이러려고 회사 차렸나. 대표 나 지갑이야? 채팅창에 김태웅님이 고문관이라고. 예. 실명 공개네 김태웅님. 예예 제가 큰 죄를 저질렀네요. 익명을 요청한 장모님의 사연. 아, 장모님? 아, 장모 씨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우리 회사 부장님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오픈마인드라면서 가만히 있는 저희들을 자꾸 들쑤셔요. 야, 나는 오픈마인드인 사람이라 직원들의 불만도 다 수렴할 준비가 돼 있어. 부장인 내가 고쳤으면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이런 상사가 어딨어. 얼른 말해봐, 얼른. 에이, 불만 없는 직장인이 어딨어. 편하게 말해, 편하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오픈마인드라 쌓아두고 그런 거 절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해봐. 나한테 뭐 불만 없어? 그래?
근데 일을 퇴근 전에 시키지 그럼 퇴근 후에 시키나? 그리고 또 뭐가 불만인데? 장사원이랑 나랑 가족 같은 사이라 친근하게 물어본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 그럼 왜? 입국 다물고 회사에서 일만 하지 일만? 나는 친근하게 물어봐줬더니 뭐? 사생활? 사생활 좋아하시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윗사람에게 의중을 물어봐야지. 다녀오겠다고 자네가 결정해? 아이, 내가 오픈마인드라 화장실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먼저 물어봐. 정상 아닌가?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 말만 오픈마인드인 부장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불편하네요. 사연 보는 게 장려원 아니냐고 지금 제 얘기냐고. 꼰대 특징, 뭐 오픈마인드라고 본인이 얘기한다고. 네. 오픈마인드에 이야기를 했다간 헬게이트가 오픈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고. 편하게 얘기해봐. 다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이럴 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한 적 있어요? 와, 진짜 오픈마인드시구나. 대단하다. 이러면서 순수하게 털어놨다가 공변을 당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다음 프리행. 야, 너 진짜 그랬다며?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해가지고.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그게 다 퍼지잖아요. 그니까요. 오픈마인드. 심지어 제가 이렇게 사장님 다 같이 회식을 먹다가. 네. 새까맣게 태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 네가 사장님 고기 소고기인데 새까맣게 태웠다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소문이. 쟤 미쳤나봐 약간 이러셨겠죠? 그건 좀 혼나야 된다고. 고기를 태운 건 좀. 고기를. 네. 소고기를 태워?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네. 프리하게 얘기했다가 프리대.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요, 소고기는 그 사장님 손 들어준다고. 소고기 태우는 건 좀 용서 안 됐고요. 돼지고기 태우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예, 네, 근데 소고기는 좀. 너무 빨리 익어요, 소고기. 네. 경청하다가 그런 건데. 네. 이렇게 하다가. 손은 너무 했다고. 아무도 편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역풍이 많이 부네요, 오늘. 많이. 네. 여기. 뭐야? 베텐 PD 작가에게 불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베디. 우리는 진짜 쿨하고 퀼해서 다 이해한다고 적혀있네. 윤태현 씨 얘기해보세요. 전화, 초니 PD, 그리고 우리 심노 작기 작가, 우이 작가, 누구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친하게. 저는 진짜 진심으로 베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자, 여러분들과 방송하는 것도 진짜 즐겁고, 항상 베텐 녹음 오고 싶고, 생녹방도 하고 싶고, 생방도 하고 싶고, 진짜.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불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요. 오픈 라디오입니다. 사회생활 잘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남이춘. 동기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지적하는 모 선배님. 저보다 딱 1년 선배면서 회사에서 제일 꼰대입니다. 원래 1년 선배가 맞선 임기수는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몇 년만 지나도 경쟁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좀 싹을 이렇게 잘라야 하나요? 아니, 뭐 싹을 자를 것까지는 없는데. 남이춘의 하얀 거다. 네. 이상한 거 가르치시네. 미리 밟아놔라. 아, 그런 거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기 동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 동기 너무 잘 뭉쳐. 아, 비하를 하는군요. 아니, 비하가 아니라 왜 이래. 사회생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카드 당했나? 아, 저기 37기 좀 속가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곧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게 회사생활은 아니고 싹을 잘라야겠어. 여인춘아. 네. 아, 본인의 본심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누구 싹을 잘랐습니까, 대체? 전 자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네. 야, KBSN 무서운 곳이구만. 무서운 곳이기는 하죠, 거기. 네. 너무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네. 이향 싹을 못 잘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예뻐. 남이춘. 시은이가 소고기를 태우더라고. 아! 이런 거. 싹 자르는 느낌. 아니. 시은이가 고기를 태우면 하이파이브를 해야죠. 역시 우리는 소고기도 같이 태우고. 소울메이트구만. 네. 아, 이향 쿠데타 성공한 거라고 하죠. 생각보다 남이춘의 사회생활 짧지만 굵었네요. 완전 정치 드라마였네. 눈빛 싹 변하면서, 아, 그런 게 싹을 자르는 건가요? 미리 이렇게 싹을 달라 하나요? KBSN에서 정치 드라마를 찍고 지금 SBS로 귀향 와 있는 윤태진 씨. 사람들이 저 남미춘이에요, 남미춘. 네. 싹둑 저런다고. 예. 그리고
막나니처럼. 일부러? 예. 일부러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하우스 오브 KBS에. 형님이 당연히 모르는 건데 뭐만 물어보면 한숨부터 푹 쉬는데 진짜 눈치 보여요. 요거는 약간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쿵 드는데. 누가 그렇게 윤태인 씨한테 귀찮은 질문을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는 KBSN에서. 게 아니라. KBSN에서? 아니, 그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작작 좀 물어봐라 이런 느낌. 아니 다 알아서들 잘하기 때문에. 낫 미춘. 아. 그분들 누가 귀찮았습니까? 아니 다 너무너무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착하고 네. 네. 남이춘 속 까낼까 말까. 제가 지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네. 저희 부장님은 슬리퍼는 대리급 이상부터 신는 거라며 사원들한테 못 신게 합니다. 뭔가 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어? 경험이 있어요? 아니 이게 슬리퍼로 당연히 갈아 신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을 스쳐봤는데 제가 그 슬리퍼를 보고 굉장히 불편했던 그 감정이 떠올라서 지금. 아 후배가 슬리퍼 신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 근데 말은 하진 않거든요. 저는 신을 수 있지 하는데 나의 선배들은 나에게 못 신게 했는데 저걸 인정해주는 이 선배들은 왜 나한테는 못 신게 하고 쟤는 신게 놔두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 드디어 자백이 나왔습니다. 네, 자백. 그냥 꿍했다. 네, 뭐라 한 게 아니라 뭐지? 왜 쟤는 신게 해줬지? 약간 이런. 아니, 슬리퍼 뭐 신었어요? 저는 그 이렇게 털 실내화 있잖아요, 겨울에. 털 실내화? 네, 이렇게 캐릭터 얼굴 이렇게 크게 앞에 오늘도 털 슬리퍼 신고 오셨는데? 이거, 네. 불편하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배텐 방송 편합니까? 패션 슬리퍼 신고 오시고 예쁜 건데. 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적하는 선배 불편합니다. 휴대폰 브랜드부터 심지어 통신사 브랜드까지 자신이 쓰고 있는 걸로 바꾸라며 바꿀 때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나 참견은 넣어두세요. 근데 저는 좀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아 진짜? 그냥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게 관심 분야니까 네. 취미의 영역이라서 이쪽 취미가 더 좋을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아니.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이고 관심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구분하시는 거죠? 그건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쪽으로 중립상태인 사람이 있으면 슬쩍 끌어당깁니다. 하더라고요. 예. 저는 권유지 강요가 아닙니다. 선배가 하는. 선배가 하는 권유. 근데 이분은 슬쩍 보니까 약간 꽁냥꽁냥하는 느낌인데요. 뚝뚜룩뚝 이런 건가? 그래도 본인이 사줄 거 아니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니까 왠지 그럼 사주면 받겠다는 소리? 뭐야 불편한 생각을 하세요 왜? 오늘 비참 아니죠? 저희 가장 높은 김태우 국장님. 네 그분이 제가 옷을 거의 안 사니까 네. 제가 옷을 사면 귀신같이 바로 알고 어? 성재 옷 샀네. 오. 네,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브랜드를 맞추세요. 그분이 굉장히 패셔니스타라서 딱 알고 계세요. 아 시카고 불스 말고 소티 새로 샀네? 그런 건 모르고 소티. 네, 그분은 보통 소티나 그 스포츠 옷 같은 거 하면은 전혀 모르죠. 뭐 니트나 네. 이런 것들 그것도 옷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옷이야? 예, 비하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것도 뭐 어디 산 거야? 산 거냐 스포츠 뭐 구단에서 받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돈 주고 산 거야? 약간 이런 이런 예. 자, 뭔 거석대기를 걸치고 왔어? 아니에요. 존중해 주시고요. 네. 장려원한테 카드 줘라는 왜 나오죠? 소고기 태우셨던 김태웅님. 아, 그건 소고기는 제가 태웠고요. 소고기는 제가 태웠고. 큰절을 본인이 져주신 것 같고요. 제가 태웠어요. 네. 윤태진 씨의 생일을 맞아서 준비한 주제. 생일날 불편 사연입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냥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짐작해보면 좋은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고해 상수합시다. 뭔가 항상 내 코가 석자였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챙기거나 돌봐줄 여유가 없었던 거야. 가장 미안한 후배는? 그냥 모든 후배들에게 다 미안해. 우리 오유지 아나운서. 아. 오유주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괴롭히지는 않아. 필이면 남이춘 밑에 들어와서. 아니야. 아, 네. 죄송해요. 미안해. 효주야. 왜 다 경쟁자지. 아, 후배들이 다 경쟁자다. 나는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너무 나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루하루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챙기지를 못했어. 미안하더라고요. 경쟁자는 제거한다. 제거. 넌 경쟁자가 아니야.
후배들 경쟁할 가치 없어. 맞아 맞아. 밥 먹겠어요. 저는 그냥 관심이 없었어. 넌 이름이 뭐니? 자, 스프를 막 깔아줄까? 입가심 하시라고. 스프를 막 깔아줘. 네? 아 오빠 나 그거 봤잖아. 왜 라면 그렇게 봐. 계란인 줄 알고 비닐 먹을 뻔했어. 왜 좀 진심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짠했어요. 약간 이 느낌. 아 맞아, 그 댓글에 막 누가 후원 계좌 좀 열어라고. 왜 귤을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도 까는데 거의 이렇게 까. 바나나 어떻게 까? 이렇게 꼭지 있는 쪽을 따? 아니 그러면 반대쪽? 내 친구 중에 바나나를 따서 알맹이를 다 빼서 알맹이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는 애 있었어. 너무 변태 같았어. 대박. 내가 만났던 최고의 꼰대는 없었나? 자 이제 윗사람 얘기도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선배님들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다들 잘해주셨어요. 대서야. 끝가요정. 끝가요정 출동. 끝가요정 너무 예쁜 것 같아. 1600명? 뭐야? 인방기에서 자리 잡았다고? 여러분 인방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너 귤을 몇 개 먹은 거야? 나 한 6개 먹었나? 7개 먹었나? 여러분